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중심지였던 중구.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피난민들의 애환이 이곳 40계단에 남아있습니다.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민들의 최종 정착지였던 부산. 그 안에서도 잃어버린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,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40계단에서 해오를 하고 이별을 했던 곳 같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이곳이 아주 판자촌이면서 피난민들만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뚝 솟은 빌딩들이 아주 출벽에 서 있네요. 자, 참 애원이 많은 곳이죠. 이게 기념비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. 예, 요 40계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계단 수가 40개라서 40계단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. 다른 명칭이 없이 바로 40계단입니다. 이게 그 계단 수? 숫자가 40개예요? 그렇죠. 지금 현재는 지금 2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20개, 20개로 돼가지고 총 40개입니다. 네. 아, 그래요? 네. 예. 피난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었던 40계단. 1953년 부산역 대화재로 일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. 한국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피난민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50년대 말 정도는 100만 가까이 됐었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어요. 이 피난민들이 네. 엄청 북적댔겠군요. 네. 그렇죠. 40계단 위에서 보면은 요 항만이 다 보였었어요. 그러면은 고급 물자가 들어오든지 그 다음에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, 지금 나가면은 배가 들어오니까 내가 먹고 살 게 또 생기겠구나. 그래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그다음에 날품팔이 해서 조그맣게 살을 갖다가 사가지고 요 계단을 올라와서 골목으로 계속 올라가던 그 애완이 서렸던 그 계단이죠. 자, 이 기념비 뒤쪽에 와보니까요. 네. 경상도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 박재홍 씨가 부른 노래. 그렇죠. 51년도에 네. 손로원 씨가 작사를 하고 그다음에 작곡은 이지호 씨고 노래를 박재홍 씨가 불렀는데 여기 이 노래 경상도 아가씨라는 이 노랫말에 이 40계단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. 예,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. 그렇죠.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. 피난살이 철양선에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 거라. 저 위에 뭐 아코디언 있지 않습니까? 예. 여기에 가시면은 예. 노래를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. 토첨은 나오나요? 예, 바로 근처에 가시면은 바로 노랫말이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? 한번 궁금해. 예. 아코디언 켜는 나그네에게 다가가 봅니다. 아, 또 이건 무슨 소원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? 예, 요즘 예. 그 주말마다 학생들이 예. 그 현장 학습을 하는데 온 학생들마다 자기 나름의 소원도 적고 해서 여기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. 예. 여기 지금 노래 나옵니다. 40계단 층층대에 앉아오는 나그네 경상도 아가씨는 노랫말 속에 그 시절 피난민들의 생활과 애환이 잘 드러나는데요. 피난민들에겐 삶의 길목과도 같았던 40계단. 이 계단에 앉아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며 고달픈 마음을 달랬을 테지요. 여기에 40계단에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요 아코디언 동상 옆에서 노래도 듣고 그다음에 요 예전 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래도 밑에가 다 조망이 되거든요. 조망되면서 예전을 추억하고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저 계단에서 얼마나 환희 많았겠습니까? 그죠? 거기에서 보면서 헤어진 가족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괴로운 피난살이의 소름도 저기에서 조금 한풀이를 많이 했었겠죠. 그 6.25 교회는 아코디언하고 이런 거 키는 사람이 많았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예. 뭐 서울, 부산, 더군다나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이런 아코디언을 켜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고. 네. 예.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이 40계단에서 네. 예, 어린 시절 그 꼬마들이 네, 네. 여기서 껌 팔고 하던 애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하면 나이가 한 80 넘었을 거예요.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모여든 피난민들. 이때 고향을 등지고 내려온 거는 피난민들뿐만이 아닙니다.